시민 여러분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 과정 때는 순수 생물학이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 분야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닥 박사 과정을 위해서 어느 분야를 이래 내가 평생 동안 좀 보람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 기왕 생명과학을 연구한다는 거는 우리 사람의 건강, 질병으로부터 예방 이거 아니겠나? 그러면 질병하고 가장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무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모든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면역학, 하물며 암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위해서는 면역학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면역학 중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도전해야 될 게 바이러스 아니겠나. 그래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재료로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까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두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비단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과학 연구자들이 겪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맞는 것인가? 이게 늘 걱정이 돼요. 이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우리 연구가 입증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한 5, 6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다른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고 그러면 드디어 아,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를 했구나 이제 느끼는 것인데, 저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면역학, 바이러스학 교과서에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린다는 얘기는 발견한 그런 원리들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가 가장 기쁘고요. 또한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과연 내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위험한 바이러스 연구는 할 시설이 없더라고요. BL3 3등급이면 4등급은 더더욱 연구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일반 실험실 벤치에서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찾게 된 게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와 맞이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 병원체를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 치료제 개발에도 가까운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주변 연구 환경이 그러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환자가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또 유래를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원숭이를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초기에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를 단백질 원으로서 식용으로 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을 애완용으로 기르고 친밀하게 원숭이를 지내고, 그 원숭이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넘어옴으로써 이것이 에이즈 질환을 일으키게 된 거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각 동물의 서식처를 보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럼 기후변화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점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열대성 온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황열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원생생물에 의한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모두 모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기는 열대지방에 서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지방, 열대지방으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고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그다음에 동물 생태계 환경유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예를 들면 급성감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나서 백신을 만들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1년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자,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가 무엇이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중국의 광둥성 그 근처를 위주로 샘플을 채취해서 인플루엔자를 분석해 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인가? 이번 겨울에 유행할 거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리 만들려면 지금은 달걀 유정란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계 수억 명을 대처하려면 유정란도 그만큼 많아야 되고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AI를 이용하면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를 아마 예측도 가능할 거고, 또 백신 설계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까지는 우리 백신 개발이라 하면 보통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앞으로는 RNA를 기반으로 하는 백신, 그 감염체의 RNA 서열만 알면 즉시 백신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RNA를 주입해서 백신을 만드는 건데, 이 RNA는 기존의 단백질 항체 개념의 백신보다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바로 설계할 수 있고 경제성도 뛰어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요인 고려해서 노력한다면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훨씬 신속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WHO 혹은 뭐 백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 같은 2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발되어야 될 백신이 무엇인가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이 2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의 빠른 변입니다. 이 RNA 바이러스는 1년 단위로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또 하나가 모든 백신 개발에는 사실은 그 민간, 그 이익을 창출하려는 게 주목적인 그런 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정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수적, 양적, 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훨씬 변이 능력, 진화 속도가 우리 인간보다 빠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진화적으로 감염에 대처하려면 우리 한 세대가 인간은 30년입니다. 30년, 30년이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유전자가 조금씩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형태로 우리도 변화해 가겠죠. 그런데 너무 느리잖아요. 세균 같은 게 20분마다 분열할 수 있으니까 변이 속도를 도저히 인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백신 개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믿고 있어요. 저희가 2014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우리 세포에 있는 유전자예요. SAMHD1, SAMHD1이라는 효소인데 이것이 보니까 RNA를 자르는 RNA스 효소예요. RNA 가닥을 가위처럼 잘라나가는 거죠. 분해시켜버려요. 이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RNA를 분해하더라고요, 직접. HIV는 얘는 RNA를 유전체로 갖고 있지만 복제할 때는 다시 DNA를 만들거든요. 이게 역전사 효소인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트로 종류가 많아요. 그럼 이 SMHD1이 HIV1에만 관여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레트로바이러스도 작동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레트로바이러스 여러 종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HIV1처럼 이 SMHD1은 레트로바이러스에 다 작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또 논문을 발표했었고 이에 대한 저희가 특허도 추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초 연구 수준에 한 것이죠. 실험실에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보다 더 임상적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HIV와는 마우스 쥐 모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류 원숭이 모델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주변 실험 여건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또 그 분야는 사실 전문 영역 분야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실험이 가능하려면 그런 전문 연구 집단과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약품 개발은 아마 그 이상 차원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임상 연구자, 이런 전문가 연구 집단하고 다학제적으로 여러 그 공동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순수 연구실 단위에서는 기초인부터 그런 연구까지 수행하기에는 너무 그런 전문성이 저희가 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초등학생들도 유전자 가위하면 대충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우리 유전자 조작 조합하는 데 아주 총화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에는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했어요. 급성 감염 바이러스와 만성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급성 감염 바이러스에는 유전자 가위는 쓸 여지가 없죠. 바로 급성감염에서 감염됐다가 2주 이내에 다시 나가니까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 헤르페레스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이 만성 감염 바이러스에게는 충분히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즉, 이 감염이 만성적으로 되어 있는 세포에 이 유전자 가위를 집어넣어서 그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잘라내려는 전략이거든요.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험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커다란 장벽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유전자 가위를 어떻게 만성 감염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세포만을 정확하게 타겟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아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저는 뭐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면역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본다면 절대 우리가 미생물을 이기려고 하는 전략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구가 지금 탄생한 이래로 여러 번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얼음으로 다 뒤덮인 시대도 있었고요. 모든 공룡이 다 멸종한 시대도 있었고 이미 30억 년 전에 출현했던 바이러스 세균들은 우리 지하 몇십 미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에 피해 배치한 걸 다시 계속 번성할 거거든요. 훨씬 후발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바이러스 세균을 정복전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같이 공존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인간 활동에서 어떻게든 바이러스 세균을 피할 길은 없거든요. 최소한 우리의 피해는 줄이되 그 피해라는 게 약을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책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바이러스 어떤 사회적 서로 거리두기 바이러스 세균과의 거리두기 그 다음에 접촉을 가능하는 줄이는 이러한 인간 행동의 변화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손모만 놓고 놀 수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걔들의 습성을 알아서 최소한 걔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함께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딱 떠오르는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미생물이 우리 지구 역사를 변화시켰고 해박한 여러 가지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걸 흥미롭게 읽었고요. 또 다른 책은 파스테르라는 우리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전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미생물은 절대로 자연으로 발생하지 않고 미생물로부터 온다는 이런 자연 발생 부정론을 제창하신 분이고 또한 초창기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여러 가지 미생물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발전 여러 가지 과정에 이르는가를 쓴 전기인데 그걸 좀 흥미롭게 읽었어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전공자가 아니면 끝까지 완독하기 힘든 책이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종의 기원 하면은 갈라파고스의 거북이 진화 이 얘기만 하는데 그 책을 보면은 총 10챕터 이상의 분량을 주셨는데 매 하나의 장마다 정말 주옥 같은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동물, 식물, 곤충 모든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정교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오른 책들이 이런 세 가지 책이 전적으로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이 두 강의 자료가 시민 여러분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러스 온라인 백신